경남 밀양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해 방역당국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인접한 청도군에서는 설 연휴 기간 AI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오픈 프라이머리, 즉 개방형 예비 경선 방식이 도입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 연휴 첫째 날인 오늘, 고속도로와 국도는 귀성 차량들로 지체와 정체를 되풀이했습니다. 고속도로 상황을 한국도로공사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불법 체류자라고 하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 문제가 심각합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설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지금쯤 가족 친척들과 오붓한 시간 보내고 계시거나 혹은 지금 귀성길에 오른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아무쪼록 즐겁고 안전한 연휴 보내시기 바라면서 설 연휴 첫날 뉴스는 조류 인플루엔자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경남 밀양에서도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해 방역당국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밀양과 바로 인접한 청도군에서는 설 연휴 기간 AI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밀양시의 한 토종닭 사육농가에서 발생한 집단 폐사의 원인은 AI 바이러스, AI 무풍지대로 남아있던 경상도 지역에 처음 발병한 겁니다. AI가 발생한 밀양시 초동면은 이곳 청도군에서 불과 3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긴장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를 비롯해 경북지역 기관단체장들은 현장을 찾아 농가 주변의 소독과 예찰 강화 등 차단 방역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농가에 설날 그 또 방문한다든지 이런 것도 주민 여러분이 좀 자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뭐 도리 없는 거거든요. 한 농가가 이전되면 다른 농가로 바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경상북도 그 방역 체제에 구멍이 뚫리지 않도록 저도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AI 확산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경북 지역 양계 농가들은 외부 출입을 삼가고 소독 횟수를 늘리는 등 설 명절도 없이 방역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설을 어떻게 보내겠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자야죠. 여기 집에서다 예 출입을 봉쇄하고 다 여기 자체에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네, 조용할 때까지는. 예. 경상북도는 AI 발생 지역과 연결되는 도로와 터미널 등을 중심으로 소독을 강화한 한편 철새 도래지와 서식지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 가금류 이동 시 가축 방역관 검사 의무화, 재래시장 가금류 한시적 판매 금지, 가금류 관련 운반 차량 한시적 운행 중단 등 AI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설 명절과 중국 춘절 연휴 기간 동안 귀향객과 해외 여행객들이 대거 지역을 찾을 것으로 예상돼 공항에서도 AI 유입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는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비상 근무에 들어간 가운데 전신 소독기와 열 화상 카메라 등 각종 검역 장비를 동원해 검역을 강화하는 한편 이용객들이 몰리는 곳에서 특별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공항 이용객들을 상대로 위생수칙에 대한 홍보 활동도 전개할 예정입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 설 연휴 동안 지역 수렵장 운영이 중단됩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고병원성 조류 독감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성주와 의성, 청송 지역의 수렵장을 오늘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설 연휴 첫날인 오늘 귀성 차량이 몰리면서 고속도로가 극심한 정체를 빚었지만 오후 들어 정체가 거의 풀렸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한국도로공사 경북지역본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재은 리포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의 고속도로는 이른 아침부터 정체가 시작됐고요. 오전 시간 절정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오후 4시 이후 정체가 모두 풀리면서 지금은 전구 간 정상 소통되고 있는데요. 먼저 지금 보고 계시는 경부고속도로 도동분기점 일대로 양방향 모두 교통량만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고속도로 모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상하행선 모두 편안한 흐름인데요. 동명휴게소 일대로 부산 쪽이나 춘천 쪽 구름 모두 원활합니다. 이어서 중부 내륙고속도로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산 나들목 부근으로 창원 양평 양방향 매끄럽게 달리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대구 포항간 고속도로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지금 보시는 화면인 와촌 휴게소를 비롯해서 전구간 제속도 충분히 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8고속도로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령분기점 일대로 대구나 광주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수월하게 지날 수 있겠습니다. 설 당일인 내일은 귀경 행렬이 몰려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도로공사 경북지역 본부에 따르면 약 48만여 대의 차량이 대구와 경북지역을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 안전운전, 여유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오픈 프라이머리, 즉 개방형 예비 경선 방식이 도입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의 시각차 때문에 부분적으로 실시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방형 예비 경선을 가장 활발히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구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새누리당 예비 후보들입니다. 다음 달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할 예정인 조원진 국회의원은 대구 유권자의 5%인 10만 명이 참여하는 완전 개방형 예비 경선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새누리당이기 때문에 시장 후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을 뽑아준 후보로서 시장이 되는 그런 것이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후보들도 대부분 개방형 예비 경선을 찬성하고 있어 경선 참여 규모와 방식 등 세부 사항이 정리되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청와대를 바라보고 또 중앙당을 바라보고 거기서 낙점하는 사람이 최적의 인물이다라는 이런 기본 인식을 버리고 진짜 이 정책 대결의 장에서 누가 진정한 일꾼인지 골라 뽑을 수 있는 이런 장을 만들어줘야.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이 구군 기초선거에까지 도입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새누리당이 중앙당 차원에서 개방형 예비경선 입법화를 야당에 제안했지만 아직 야당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천제 폐지를 희석시키는 용으로 사용하면 그것도 또 논의해봐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눈앞의 정치적 실익을 따지지 말고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제도 본래의 순수한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 모두 진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설 연휴 첫날인 오늘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지에는 제수용품을 사려는 손님들이 몰렸고 각 가정에서는 설 차례상을 준비하기 위해 음식을 장만하느라 분주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과 역 등지에도 고향을 찾은 귀성객과 서울 등 다른 지역으로 향하는 역 귀성객들이 몰리면서 하루 종일 붐볐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설 연휴 동안 안동 중앙신시장 등 도내 26곳 주변 도로에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구간에는 안내 표지판과 현수막이 설치되고 지자체의 주차관리요원과 교통경찰관이 배치돼 혼잡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이번 조치가 설 대목장 이용을 위한 한시적인 조치인 만큼 해당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의 임금 체불이 심각합니다. 심지어 단속을 당해 빈손으로 쫓겨가는 경우도 많아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윤영균 기자입니다. 성서공단에서 11년 동안 일해온 이션 씨는 고국 스리랑카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지만 두 달째 발이 묶여 있습니다. 밀린 임금 2,300만 원 가운데 받은 돈이 300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는 미션 씨가 지난 2009년 서류에 사인까지 하고 730만 원을 받아갔다며 임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사님한테 가면 이사님들 말 여기 다 사인해. 나 모르겠어. 나 여기 한국말 하나도 몰라요. 나 물어봐서 왜 이렇게 사인해요. 이사님 말해도 나 문제 없어. 그냥 회사 일내면 사인해야 돼요. 돈을 빌린 뒤 갚았지만 사장이 안 받았다고 우기는 경우 2년 3개월을 일했는데도 아예 본 적도 없다며 밀린 임금을 안 주는 경우, 11년을 일했지만 2개월만 일했다며 퇴직금을 안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구의 한 이주노동자 상담소에 접수된 이런 임금 체불 사례는 지난해에만 280여 건에 이릅니다. 대부분 미등록 노동자이다 보니 회사 측에서도 관련 서류를 남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근무 사실조차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 명세서가 반드시 교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임금 명세서가 없다 보니까
자기가 일은 했는데 월급 계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불법이라는 신분 때문에 노동청에 접수를 못하는 경우도 많고 접수를 하더라도 빨라야 한두 달, 길면 1년을 넘기는 경우도 있어 그 사이 단속을 당해 빈손으로 쫓겨나는 경우도 상당수에 이릅니다. 신분상의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게 사실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인해서 이제 처리 기간이 조금 길어지거나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죠.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불법 신분을 악용해 정당한 임금까지 착취하고 이들을 경비 절감의 방편으로만 바라보는 시선이 아쉽기만 합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대구 성서공단에 입주한 업체가 지난해보다 늘었습니다.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에 따르면 현재 성서공단 입주 기업은 2,852곳으로 지난해보다 49곳 늘었고 전체 근로자는 5만 8,700여 명으로 1,300여 명 증가했습니다. 관리공단 측은 지난해 기업 경기가 다소 호전돼 업체가 늘었지만 대부분 소규모 업체여서 연구와 생산직에서 구인난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2014 희망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대구대학교 김덕진 총장 직무대행과 교직원 일동이 400만 원, 익명의 기부자로부터 500만 원, 주식회사 해림환경개발 김학동 씨 100만 원, 경산시 서부일동 김영식 꿈의 집 대표가 100만 원, 주식회사 신성종합건설 대표이사 김종태 씨와 임직원 일동이 5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경북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을 앞두고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단속해 143곳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72곳의 관계자는 형사 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71곳의 관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위반 품목 중에는 돼지고기가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와 떡류, 강정, 곶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했는데요.